Questo, wow. Italia. 오늘은 스페인 광장 조깅. 그러니까 되게 술 되게 좋아하는 주제에 또 그 시간 제한이 있네 막 이런 느낌. Hola, buenos días. Hola. Café con leche, por favor. 여기는 제가 어저께 넘어온 톡이라는 게스트 하우스예요. 호스텔. 이렇게 공용 공간이 이렇게 많고. 그런데 키친 부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리를 못해. 어제도 오자마자 커피 마시고 싶어가지고 우유 끓이려고 막 냄비를 찾는데 냄비도 없고, 그리고 인덕션도 안 돼. 가려 있어. 그냥 인덕션이 있긴 한데 요리를 못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막 냄비 막 찾는데 옆에 계시던 남자분이 도와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알고 보니까 프랑스 분이었어. 프랑스어가 모국어지만 스페인어도 엄청 잘하시고, 어릴 때 스페인 쪽으로 가족이 이주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주해가지고 국제학교 다니고, 그래서 스페인어 굉장히 잘하시고. 그래서 그분 덕분에 여기 구경 많이 했어요. 구석구석. 제가 3일 내내 있으면서 이제 약간 가던 곳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하고 어저께 저녁에 이제 골목골목 다 돌아다녔는데, 와,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걸 진짜 절감하게 됐고. 근데 이 숙소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카페를 위에 카페테리아도 쓸 수 있어요. 아래에 있는 돈을 넣고 먹어야 되는데, 또 뭐 마실 수 있고 뭔가 먹을 수도 있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이 밖에 이렇게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저는 3층에 묵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침대가 되게 편한 거는 사실이야. 이 약간 메모리폼처럼 폭신폭신해가지고, 그게 가장 큰 장점. 근데 여기는 저는 혼성 도미토리에 묵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욕실 두 개, 화장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문 인식하는 게 여기 큰 장점. 카드 잃어버릴 거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샤워실이 이렇게 있고,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 두 개. 혼성 도미토리지만 저 포함해서 여자가 3명이에요. 게다가 다 한국인. 혼성인데 남녀 이렇게 골고루 배치된 건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바르셀로나 톡에 있을 때는 여자 저 혼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불편했는데, 여기도 마음껏 쓸 수 있는 곳이 되게 편하고. 그래서 여기서 좀 오래 앉아, 혼자 왔는데 좀 오래 있으면 눈치 보일 것 같아가지고 좀 빨리 일어나 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계산서 달라 그랬는데 안 줘. 여긴 약간 이런 것 같아. 좀 우리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뭔가 이제 빨리빨리 일어나기를 원할 것 같잖아요, 그 주인들이. 근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서 너무 좋아. 혼자 와도 4인석에 앉아도 아무 말 안 해. 그리고 뭐 빨리 가라 눈치 안 보여. 그냥 오래 있어도 그냥 너무 좋아. 캐나다 남자분 둘을 마주쳤어요. 근데 둘이 사촌 관계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딱 들어오니까 둘이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녁 먹으러 가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제가 하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헤이 이러면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한 방에서 묵을 거면 적어도 인사 정도는 하고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모른 척 해도 되는데, 저는 정도 인사 정도는 하고, 뭐 이렇게 가벼운 스몰 톡 같은 거 하면 더 좀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가려고 하길래 It's raining outside 그랬어요. 밖에 비 온다고. 그때 많이 오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It's just drizzling, 조금 그냥 이슬비 오고 있어 라고 했는데, 약간 그렇게 가벼운 말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약간 정보도 주고 서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깊은 대화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가벼운 얘기 정도 하고
저는 그러는 거를 좋아해요. 좀 간단한 말 정도는 영어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세비시 타려고 왔어요. 이젠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로딩이 되면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자전거를 잘 풀었어요 이제. 자전거 타다가 정처 없이 왔는데 여기가 스페인 광장이래네요. 여기 스페인 광장이었구나. 되게 넓다. 한번 가볼게요.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트리아나 시장에 왔거든요. 이 브라우니가 되게 맛있게 생긴 거예요. 어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어제 잠깐 들렸었거든요. 세비야 오시면 여기 시장 로컬 마켓 와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스페인 광장 조깅. 아까 좀 피곤했지만 잠깐 누워 있었어요. 시에스타를 한 다음에 조깅 시작. 아까 낮에도 사람 많았는데 지금도 많다. 저기 한 바퀴 돌고. 와, 스페인 광장 넓어가지고 달리니까 너무 좋다. 스페인 광장 맞은편에 있는 강이 있거든요. 거기서 달리려고. 강변 따라 달리려고요. 그러니까 좀 시원하네요. 호텔 앞에 정원 같은데 조성돼 있거든요. 네. 그 위층에 있는 한국 친구가 자기 식당에서 시켜서 먹고서 너무 많아가지고 포장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먹으라고 뭐 드실래요? 그래가지고 아 좋다고 받아가지고 와서 이거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슈퍼에서 산 맥주 먹고 있어요. 아우 좋다 시원하고. 아우 여행할 때는 뭐 부엌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도 있고 수저 세트 같은 거 갖고 다니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좋은데 수저 포크 세트인데 여기 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칼도 있고 이게 병따개도 달려있어. 이런 거 갖고 다니면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네 지금 이거. 아, 기분 좋아. 옳은 선택이었어. 역시 조금 피곤한 듯해도 조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깅하고 나니까 기분 너무 좋아. 조깅할 때도 기분 좋고. 키오씨 부엌이 잘 구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조금 짜증났었는데 또 이걸로 풀리네요. 요구의 장점. 톡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침대를 갖고 있고 이렇게 야외 테라스가 있다. 장점이 있으면 된 거죠. 이게 바로 내가 보고 있는 풍경. 지금 숙소 앞에서 이 오른쪽으로 나가면 세비야 대성당 있고. 너무 좋다 이게. 되게 시원해. 근데 여기 세비야에 한국 여행객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고 있는 방에 8명이 자는데 그 중에 2명 봤어요. 한국 사람 2명. 저 포함하면 3명이지. 와 진짜 많이 온다. 그만큼 이제 아름답기로 소문 났나 보죠. 위층에 있는 친구가 자기 이게 빠에야인가? 아무튼 제가 시도해보지 않은 음식을 준 거예요. 자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남은 거를 이제 포장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은 거니까 깨끗하니까 드시려면 드시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와 너무 맛있다. 여기 나무가 많아서 너무 좋아. 왜 이렇게 나무가 싱싱하지? 아니 물론 한국도 나무가 있지만 되게 많아. 그리고 되게 무성해요. 아마 기후 탓이겠죠?
좋다. 그냥 앉아 있어도 좋다. 여기. 아, 낮에는 엄청 더운데 지금 저녁 되니까 선선한 게 긴팔을 입을 정도로 선선해요. 네, 딱 적당한 양이었어. 살짝 이제 부족한 거지 이제. 시리아나 시장에서 먹다가 남긴 포장해서 온 이 브라우니 먹고 있어요.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오늘 금요일인데 길 걸어가다 보면 카페나 바에서 막 진짜 와글와글와글 엄청 시끄러워. 무슨 행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바에서 술을 마시면서 심지어 서서 먹기도 해요. 그것도 엄청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와 진짜 밖에서 술이나 커피 마시는 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 스페인 사람들이 라고 생각했는데 어저께 그 프랑스 분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세비야는 그냥 다른 스페인도 그렇지만 세비야는 사람들이 그냥 밖에서 나와 있는다. 집에는 하루 종일 하루를 봤을 때 30%밖에 집에 있지 않는다. 하루 중에 대부분 나와서 커피를 마시거나 맥주를 마시거나 와인을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밖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오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밖에 나와 있어 사람들이 카페나 뭐 바나. 근데 오늘 금요일인데 절정이었어요. 제가 슈퍼를 가는데 뭐 축구 보나?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왜 여름에 축구 보려고 밖에서 와글와글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시끄러운 거예요. 와. 사람들이 밖에서 진짜 술 마시고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의외였던 건 그게 10시면 다 끝나. 밤 10시면 싹 끝나고 그리고 슈퍼에서도 10시 이후에 술 안 팔고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10시 이전에 사람들이 술을 다 먹고 밤 늦게 술 먹고 돌아다니거나 막 취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 진짜 신기하죠? 그러니까 되게 술 되게 좋아하는 주제에 또 그 시간 제한이 있네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편의점에서 밤 12시 이후에도 술을 파는데 그렇잖아요. 여기는 또 안 그래요. 좀 그 문화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밤 10시 이후에는 술을 못 사. 그리고 대부분 너무 신기한 건 냉장고에 들어있잖아요. 맥주가. 대부분은 그냥 상온에 돼 있고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도 종류만 있고 그게 좀 유럽에서 제가 좀 적응하기 힘들었던 거 제가 많이 갔거든요 네덜란드. 근데 맥주가 냉장고에 들어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야 돼. 그리고 기다렸다가 먹어야 돼. 아, 좀 불편했어. 우리나라 편의점이나 슈퍼에는 다 냉장고에 있잖아요. 참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편한 참 살기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익숙해지면은 모르겠어요. 여기 유럽에 익숙해지면 또 뭐 그렇겠지만 좀 그게 저는 의외였어요. 지금 밤 10시 넘잖아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다 카페 바 문 다 닫아.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술 많이 먹고 막 이렇게 비틀거리거나 그런 사람들 없으니까 그거는 또 참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는 게 많고 그러네요. So great. Yeah. Antica sartoria. Antica. Che sta sud Italia. Puglia, Sicilia, wow. Campania. Wow. È questo. No. Nord no. No. Venuta con la macchina. Wow. And I was asking where did you get these earrings? And yeah. No, ti chiesto dove hai comprato gli orecchini. In Italia. I was wondering if she buys that together or a different bambino. Sono io che abbino. No, she bought them separately, but she likes to try new things together. And sono io che ho capito che cioè varie cose. So she designed like clothes. Oh really? Designer? Yeah. Wow. This girl, she's so beautiful.
ethics series. Oh, gracias. Thank you. Yeah, by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Gracias. Bye. Okay. Wow. Oh, thank you so much. Tu, yeah. Io, tu. Cosa fa? Fai? Cosa fa? Lavoro. Che fai questo? Mo ci vuole la ragazza la ragazza italiana ci vuole. La ragazza vabbè, italiana. Quella sta a lavorare. Oh. Oh, thank you so much. Aspetta, mo ci vuole la ragazza la ragazza italiana ci vuole. La ragazza vabbè, italiana. Vabbè, quella sta a lavorare. Sta a lavorare. Like your couple, like orange vedi, color. Vedi, abbinati. Abbinati. Yeah. Oh, how nice. Thank you so much. Have a good time. It's drizzling outside.